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장로님 은퇴식과 권사님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공명하실 때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장로님, 장한수 장로님, 신천여 권사님. 세 분 지난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봉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동 장로님, 천수 장로님, 신천여 권사님, 지난 세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늘 은퇴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혹여나 잘못된 것이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잘할 것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하여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큰 발자국을 남기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해동 장완수 장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원하산교회 은퇴 장로로, 신천여 권사가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은퇴 때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17년 7개월간 2003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임직하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에 부 교회는 그 뜻을 높여 은퇴 장로로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0년 10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화산교회 담임목사 김일환. 장로 은퇴패, 장로 장완수,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한테 기념해 권사 신천여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권사로 13년 7개월간 2007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임직하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에 본 교회는 그 뜻을 높여 은퇴 권사로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후 2020년 10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원산교회 담임목사 김일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이 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취임을 하시는 우리 남편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론과 불처럼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후손들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밀성 남기정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나장교 신무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들 장례와 취임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김화시, 백일재, 손민호, 손지웅, 안주영, 최국식, 그다음에 박기홍, 이정우, 유경현, 황영수. 우리 장님 받으신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필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길 닿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악마의 어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껏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5명의 명예 권사님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앞으로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남은 여생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다는 곳이나 모자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잘 메워나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믿음과 강한 아버지 주님 소망 가운데 더욱더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늘 충성하시며 헌신하시며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발자국을 많이 남기실 수 있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명화, 김순희, 김옥자, 박금자, 박숙순, 서경래, 석현희, 양현주, 양인순, 오현우, 윤선준, 이금옥, 이기순, 이덕침, 이선재, 이수영, 이숙희, 이영순, 이영희, 이옥선, 이혜순, 정계순, 정원자, 조각숙, 차한현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원화산교회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본부의 진경노회장이시며 창영교회를 다니시는 강석주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경 노회장으로서 또 제가 목회를 40년을 한 작은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주의 사랑으로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수원화산교회를 책임지고 또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임직식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나는 화재 현장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구경꾼이 몰립니다. 야, 저 집 불 났네. 야, 굉장히 잘 탄다. 팔짱 끼고 불 구경합니다. 불이 나든 건물이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그냥 좋은 구경거리일 뿐이죠. 이런 구경꾼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또 불을 끄는 소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주인은 건물 타는 걸 바라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저 안에 내 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저걸 어떡하지 하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할까요? 수원 화산교회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수원 화산교회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수원 화산교회의 부채가 내 부채가 되고 수원 화산교회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돼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구경꾼 200명, 300명, 500명 구경꾼 많은 거 소용없어요. 한 사람의 책임감을 가진 그 책임의식을 가진 주인의식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지 부경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부경꾼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수원화산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 반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 성실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이후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종여일해야 돼요.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조금 은사가 부족해도 성실한 일꾼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변덕스러운 사람. 네? 물론 우리에게는 약간 변덕스러움을 누구나 다 있죠. 날씨만 변해도 인간의 감정은 변하거든요. 변덕스러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종여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한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 아니라 정말 던져도 깨지지 않는 스탠그릇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변덕스럽게 변하면 담임 목사가 봐도 불안해요.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 잘 변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시종여일하게 변함없이 살아갈 때 믿음직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회 일꾼, 앞장선 일꾼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섭섭함이에요. 담임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요 결국 낙심하게 돼요. 교회와 내가 자꾸 분리돼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적 관리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실한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을 받았어요. 머리도 좋아요. 노래도 잘해요. 인물도 훈출합니다. 얼굴도 예쁩니다. 성격도 좋아요. 요리도 잘합니다. 돈도 잘 벌어요. 능력도 좋아요. 그런데 이 열 가지를 받았는데 교회 일만큼은 성의를 다 안 해요. 성실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요. 100만 원 추수감사원금을 내는 똑같은 액수가 100만 원이라도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하고 300만 원 수입해서 100만 원 내는 거하고 질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질.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자문하셔야 합니다. 자문하셔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4부 축하와 감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노회 진경노회장이시며 한사랑교회 원로이신 우리 이성환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두 곳을 제가 공독하고 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 어떤 의미에서 마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저도 이제 마치고 은퇴한 사람으로서 이유 없이 또는 교회 문제가 돼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잘 지키며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나를 위하여. 오늘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상이 준비된 것입니다. 면류관이 준비된다. 그럼 오늘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인직자에 대해서 축사를 해야 되고 은퇴자에게도 축사해야 되니까 공통분모를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축하를 하고 칭찬의 말을 할까 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은 잘 달려왔으니까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면서도 아직 직분의 길은 잘 달려왔는데 인생의 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람의 본분이 있다. 사람의 본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본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사람의 공부를 할 기회가 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이 길을 달려와서 상이 준비되어 있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더 큰 상을 기대하기를 그 뜻으로 저는 오늘 축하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막중한 직, 막중한 그 사명을 받을 때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볼 때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했고 그리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끝내 그 사명과 직분을 받고 그 직을 수행할 때에 상을 주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렵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받기를 그렇습니다. 수모를 그런 말이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칭찬도 있지만은 비난도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 직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못할까, 잘 못할 때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이런 두려움, 또 수모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희생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도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히브리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으로 믿어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다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중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 수행을 잘 하기 위하여 상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 수모도 참고 고통도 참고 두려움도 참고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왕의 두려움, 왕에 대한 두려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수행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시와 멸시를 받을 때 그걸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상을 말하자면 훈장을 주는데 훈장 종류가 12종류입니다. 그리고 각 훈장 종류에 따라서 등급이 또 등급이에요. 다만 무궁화 대훈장 이거는 원수, 대통령, 우방 원수들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급이 없습니다. 나머지 11종류의 훈장에는 5등급의 훈장이 있어요. 그래서 총 56개의 훈장이 있다.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나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56개 훈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급훈장, 수교, 산업훈장, 세마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 여러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하여 싸웠던 군인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킨 이런 사람이 주는 산업훈장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공을 세운 사람이 주는 상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에게도 주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직분을 받고 직분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상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회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임직자 대표로 우리 유인섭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장로로 장립하심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0년 10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화산교회 담임목사 김일환. 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기념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전창변 부흘러 장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순서제는 빠져있는데 우리 임직자분들이 교회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식당 의자와 테이블을 교체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대표로 우리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이영규 사모님, 이은아 사모님, 우리 강예은 성도님 우리 세 분께서 축복하노라 해주시겠습니다.
이문식 장로님께서 인사 및 방도해 주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수원화랑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온근 각처에서 음식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과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로 순서를 맡아 축복하고 건면하고 축하해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선배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직분자로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동역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수원 화상교회 성도님들의 기쁜 뜻에 감사를 드리며 잘 받들겠습니다. 이제 귀한 직분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며 주신 직분을 권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언행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겸손히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며 교만하지 않으며 특히 처음 마음 그대로 변치 않게 간직하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짐이 되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겠습니다.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과 충성으로 저희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과 좋은 권면을 해주신 목사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예배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화랑교회 임직자 대표 이밀섭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서도 이 예배를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신 우리 파스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멀리서 직접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유튜브로 영상으로만 참가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직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임직회와 선물을 교회가 드리는 선물은 다 드리지를 못했으니까 뒤에 나가실 때 꼭 가족분들은 오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시죠? 조금만 더 참으시고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거리두기를 했다는 등 안 했다는 그런 아마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은 그런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SNS나 방송 쪽에 내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식은 퇴식은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부분들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식사 후에 식후에 사실 이제 점심도 대접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돌아가시면서 감내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성화랑교회 원로 목사님 이인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인도 위로 충만하시는 자가 은퇴하시는 분들과 장려받으시는 분들과 취임하는 모든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소호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전의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